안녕하세요. 몇 살? 원래 내 이 사주 자체가 네. 이게 연예인 사주란 말이야. 연예인.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사람하고 함께 하면서 내가 돈도 벌고 내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 직업이 뭐야? 지금 그냥 직장 다니고 있는데 사실 남자친구를 이번에 만났거든요. 남자친구 원래는 내 나이에 지금 결혼 수가 네. 원래 두 번이 지나가야 돼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네. 내가 처음에 원래 이제 내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할 내가 첫사랑이 되잖아, 그지? 근데 첫사랑하고 내가 결혼 운이 닿았어. 어. 닿았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게 이제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버린 것 같은데.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찾아왔거든요. 원래는 그때 결혼을 했으면 한 번을 끊겨야 되거든. 그러게. 왜 그러냐면 내 사주 자체가 원래는 일찍 결혼을 하면 실패를 할 확률이 참 많아.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라 그러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좀 미안하지만 자네는 결혼 정년기가 따로 없어. 이게 잘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. 그래서 결혼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남자 그러면 좀 브레이크 걸린 거예요? 지금 남자도 내가 볼 때는 네. 지금 결혼 수는 약해. 아... 원래 내 결혼 수는 3년 뒤에 결혼 수가 들어오거든. 그러네. 그때 만난 남자가 내 배필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내 사주 자체가 결혼에 실패살을 끼고 있단 말이야. 아... 그렇기 때문에 뭐 결혼에 실패살이 있다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네. 정말 잘해야 되고 잘 만나야 되거든? 사실은 선생님 진짜 고민이 뭐냐면 이게 이제 좀 교촌같이 추면서 이렇게 좀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클럽에서? 네 이렇게 만났는데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났어요. 클럽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을 할 거란 얘기야? 근데 진짜로 뭐 이렇게 맨날 클럽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키도 크고 막 얼굴도 잘생겼는데 진짜 돈도 많은 거예요. 차도 엄청 그 포르쉐 고급 차에다가 잠깐만 네. 근데 결혼하는데 뭐 포르쉐 좋은 차라든가 네. 돈이 많다라든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? 아니 그런 거는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그런 게 있으면 좋잖아요.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사업이 다 망했고요. 그리고 이 그런 씀씀이는 큰데 다 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 사람 몇 살이지? 네 살 차이 나요. 네 살 많아? 그래. 여덟 몇이? 이 사람 사주는 부모가 재산을 100억을 물려줘도 그 재산을 지니지를 못하는 사주야.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집만 골라서 해. 그리고 외제차를 타고 정말 재산이 고래등 같은 집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이 얼마나 갈까? 그럼 제가 그거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나요?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같이 결혼을 진짜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남자 처음 만나가지고요. 근데 그 사람은 너랑 결혼할 생각이 있대? 네, 엄청 저런... 내가 볼 때는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데? 그래요? 그 사람 자체가? 내가 볼 때는 자기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환경이 좋은 데 태어나서 부모로 인해서 자기가 가질 것 가지고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샘솟듯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사주에다가 정신력은 약하고 내가 끈기는 없고 모든 걸 그러니까 네가 클럽에서 만났잖아. 즐기는 식으로 인생을 살고 이 궁합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. 그래서 이 결혼이 지금 올해 내년 그럼 결혼식을 언제 할 거야?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네. 결혼식을 언제 할 거냐고. 내년 가을쯤에. 근데 내년에 이별수가 한 번은 쳐. 아 그래요? 내년 음력으로 3, 4월. 네.
봄에 이제 꽃이 딱 필라 그럴 때 이별수가 한 번은 바람이 치거든.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. 아, 그래요? 아, 근데 진짜 고민이 조금 많이 되기는 해요. 이 씀씀이가 너무 크니까 이게 진짜로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만든 건지 진짜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솔직히 잘 못 믿겠거든요. 근데 자네 사주 자체가 결혼을 했다가 그게 성을 쌓았다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70%를 위험한 사주란 말이야. 근데 지금은 결혼이 재혼이 아니잖아. 초혼이잖아. 그치? 그럼 그 위험성이 70%의 그 위험성을 안고 지금 결혼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때는 정말 잘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 딱 두 가지야. 네가 가슴을 치면서 네 인생을 포기하고 가슴을 치면서 살아야 되는 그게 지금 첫 번째 위험성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차피 결혼해서 어차피 오래 못 살기가 힘이 드니까 애초에 그냥 결혼을 하지 말아버리든지 그 둘 중에 하나거든. 그럼 너는 사랑하니 그 사람을? 네, 너무 하고 싶으니까. 그 사람 없이 못 살 것 같아?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쓴쓴이나 이런 걸 저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고쳐서? 네, 네. 말을 잘 듣게 해가지고 네가 살고 싶다. 네. 가능할까? 내가 볼 때는 원래 그 버릇이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. 세 살 버릇 여덟까지 간다고. 그 버릇이 자네 하나로서 이 사주로 볼 때는 부모도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하거든. 근데 과연 자네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개가 천선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? 난 그게 의문이고. 그렇구나. 네가 그 사람에 바라는 만큼 네가 너 자신을 버리고 비워야 될 것 같은데? 그럼 선생님 제가 이 남자를 택하지 않으면 좀 더 좋은 운이 들어오나요? 내년 후내년에 만나는 남자는 이 남자보다는 내가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좋은 남자를 만난다. 그래서 내년 후내년에 만나는 남자는 결혼을 전제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나는 보거든. 그럼 선생님이 이제 결론 지어주시면 이 남자는 아니라는 거죠? 나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. 근데 아까 얘기한 그대로야. 네가 정말 이 사람 없이는 못 살겠다. 난 정말 이 사람 없이 죽을 것 같아요. 네 모든 걸 포기하고 살 수 있으면 사랑을 택해라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. 아 진짜. 그래도 사랑한다면 할 수 없잖아. 네.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있어? 뭐... 아 진짜 이 오빠 문제랑 해결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다른 거는 솔직히 별로.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후회 없었으면 좋겠어. 고맙습니다. 다른 건 궁금한 거 없지? 고맙습니다.